신소재라는 게 뭘까? 신소재라는 게 뭘까? 새로운 재료다. 앞선 시간 우리가 뭐 봤어? 여러 화학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있더라라는 걸 봤는데, 이러한 물질들 외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개발하거나 화학 결합 이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신소재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신소재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게 있어. 반도체. 자,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와 뭐 사이에 있는 도체와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물질, 안 흐르는 물질. 전류가 흐르는 물질. 그 다음에 도체의 반대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전련체. 우리가 흔히 부도체라고 하는 것들 있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이거에 어떤 거다? 얘네 둘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중간 물질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원소들을 분류를 하면서 금속과 비금속 원소를 분류를 했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 준금속이라는 게 있었어. 준금속. 기억나요? 금속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 금속의 성질을 띠는 얘들을 준금속이라고 했는데, 그 준금속 중에서 어떤 것? 규소나 저마늄 등을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것들로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냐면, 도체는 무조건 전류가 흐르고 전류체는 무조건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근데 이건 특정 조건에서만 전류가 흘러. 그러면 특정 조건을 걸었을 땐 전류가 흐르고 평균 흐르지 않아. 그럼 어떤 게 가능합니까? 스위치 ON 하면 흐르고 오프 하면 안 흐르고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 ON, OFF가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반도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떠한 것들을 구성이 되느냐? 일단 순수 반도체가 있어. 순수 반도체는 뭘로 만드느냐? 아까 봤던 뭐 규소나 저마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순수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딱 얘네 특성만 가지고 있는 게 순수 반도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도핑이라는 걸 해요. 도핑이라는 걸 하는데, 도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 불순물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쓰이는 불순물은 13족이나 15족 원소를 활용해요. 알겠습니까? 도핑을 통해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P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하나는 N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P형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양공이라고 부르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얘를 이용을 하고요.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이거는 마이너스나 띄고 있지. 그래서 플러스라 포지티브, 마이너스라 네거티브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공 을 만들려면 플러스가 많아야 되잖아. 전자는 적어야겠지. 그래서 뭘 쓰냐면 13족 원소를 씁니다. 이 13족 원소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붕소나 알루미늄 등이 있어요. 그치? N형은 뭘 쓰겠어? 그러면 15족 원소를 사용하겠죠. 15족 원소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인이나 비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물질들을 형성을 하냐면 이 반도체 물질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드냐면 자, 예를 들어 다이오드라거나 아니면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직접혈 논리회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의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운전기는 교류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방향으로만 전압이 걸리게끔 할 수가 있고 트랜지스터는 전류의 증폭작용 그다음 직접회로는 이거를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조금 더 효율을 좀 높인 거고 그다음 논리회로는 어떤 연산 간단한 논리에 의해서 신호가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조금 더 복잡한 신호들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에? 반도체 덕에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러한 반도체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초전도체는 뭘 이용하는 거냐? 이거는 초 전도 현상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초전도 현상이 뭐냐면 초전도 현상이 뭐냐면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온도에 따라 전기 저항을 나타내 보자면 기본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저항이 좀 감소합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감소시키다 보니까 어느 특정 온도에서 빡 떨어져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지점이 생겼어요. 저항이 얼마가 돼버렸어? 0이 돼버렸죠. 전기장이 0이 된 지점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는데 임계 온도 이하로 온도를 맞춰줄 경우에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이런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초전도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임계온도가 생각보다 되게 낮아. 우리 수은 같은 경우에 수은의 경우 임계온도가 얼마냐면 4.2K 정도가 돼. 4.2K이면 몇 도 정도 되는 거야? 마이너스 200 한 63이니까 63.15 269도 도씨 정도가 되는 거지. 그쵸? 엄청나게 낮은 온도잖아. 따라서 이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만드는 이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뭘 올려주는? 임계 온도가 뭐한? 조금이라도 높은 물질을 찾는 게 이 초전도 기술의 핵심이겠죠. 임계 온도가 높아야 온도를 그만큼 안 떨어뜨려도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임계 온도를 높여주는 게 이 초전도 기술의 핵심이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초전도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초전도체를 활용을 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 일단 뭐가 돼요?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된다? 전기 저항이 얼마가 돼? 0이 되죠.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단 발열이 생겨 안 생겨? 발열이 안 생겨. 순수하게 100% 전류를 흘려주니까 발열량이 없겠지. 또는 어떤 강한 자기장 형성이 됩니다. 또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발열이 안 되거나 강한 자기 형성이 되는 것 외에도 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생기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 반중력장이라고 하는데 쭉 밀어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발열이 안 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디에 보통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초전도 케이블이나
케이블 같은 경우에 정보 전달을 하잖아요. 그때 발열이 안 되면 손실이 없겠지. 100% 전류 흘릴 수 있는 거고. 또 초 전도 슈퍼컴퓨터. 정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발열도 안 생기고 과열이 될 일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디 쓰냐면 MRI. MRI나 혹은 핵융합로. 우리가 이제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고온을 견딜 만한 그릇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강한 자기장을 걸어줘서 토카막 구조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도넛 형태의. 이걸 이용해서 핵융합로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주변 자기장을 밀어내는 이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초전도체가 있을 경우 이렇게 초전도체가 있고 여기에 어떤 특정 자성체가 있잖아. 어떤 특성 특정 자성체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자기장 이렇게 밀어내 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는 연성이 생겨요.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있어? 붕 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붕 떠 있어, 붕붕붕 떠 있어.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자기 부상열체 이걸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초전도체를 이용한 기술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나노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노물질. 나노는 뭘 얘기하는 거야? 단위를 얘기해요. 단위. 자, 우리가 1나노미터라고 하는 거는 얼마쯤 되는 거냐면 10에 마이너스 9제곱미터 정도 돼. 1나노미터는 10에 마이너스 9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길이란이죠. 10억 분의 1미터 정도 되는 거야. 되게 짧지 않아? 우리가 보통 이제 1밀리미터 밀리미터는 얼마? 10에 마이너스 3제곱미터 정도 되죠. 1000분의 1미터잖아. 1 마이크로미터는 10에 마이너스 6제곱미터잖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나노미터고 그 밑으로 하나 더 하면 1피코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건 거의 원자 단위를 계산할 때의 단위예요. 이건 10에 마이너스 12제곱미터 1조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물질이더라.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나노 단위에서 이제 바꿔주는 거야. 미세한 물질이다라는 거죠. 이 나노 물질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흑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 흑연. 흑연이 뭔지 알죠? 흑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육각형의 벌집 모양의 구조를 흑연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흑연은 강도가 강해요? 약해요? 강도가 약합니다. 왜 흑연은 강도가 약할까? 자, 이런 식으로 흑연이 무슨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냐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흑연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선 있지? 이 점선의 결합이 강해? 약해? 매우 약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결합력이 약해. 이러한 흑연의 이 결합선을 어떻게 하냐면 이 한 겹만 분리했습니다. 어떻게? 한 겹을 분리해. 한 겹을 분리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어떤 게 생길까? 이 한 겹만 딱 이렇게 나오겠지. 한 겹만 딱 떼요. 딱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결합이 강할까 약할까? 얘는 결합력이 되게 강합니다. 이 한 겹의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래핀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
전기현상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강도가 우수해. 그리고 유연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어디에 쓰냐면 투명 스크린이나 이렇게 말아서 쓰는 모니터 있잖아요. 말아서 보관하는 모니터 이런 것들에 이제 보통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얇은 막처럼 생겨가지고 전류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써먹기 되게 좋은 거지. 이런 그래핀 외에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탄소 나무 튜브라는 게 있고요. 탄소 나노 튜브나 혹은 플러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탄소 나노 튜브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호스 모양이에요. 호스 모양. 호스 모양이 돼서 이게 육각형의 벌집 구조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육각형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이어져 붙였어요. 이렇게. 이 겹을 이렇게 돌려서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렌은 어떤 구조냐면 축구공 모양이에요. 축구공 모양. 축구공 모양인데 여기 육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오각형 있고 여기도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이런 구조.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의약품 같은 걸 보관해서 운반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플러렌입니다. 탄소 나트륨보다 이제 고강도 섬유, 전기 섬유나 이렇게 전도체 이렇게 만들 때 그럴 때 보통 쓰는 거 맞겠나요? 자, 이러한 나노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게 액정이죠. 액정. 액정. 액정은 뭐예요?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의 물질인데, 고체의 성질을 띠고 있지만 액체 성질을 띠고 있는, 유동성이 있지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느려설 수 있는 고체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정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쓰냐면, 이거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전압이나 열에 의해서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가능해. 그래서 빛을 투과시키거나 빛을 차단시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액정 어디서 쓰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 다음에 LCD 모니터 있죠. 여기 LCD 모니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디스플레이 모니터.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액정이라는 게 이런 거지. 스마트폰 보면 금감염, 액정 나갔다 뭐 이런 얘기야. 터치 돼야 안 돼. 안 되는 액정에 의해서 이제 전압이 안 걸려서 배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못 먹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게 뭐다? 액정이더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자연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지. 자연에서 그 해답을 찾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뭘 이용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코도마뱀. 개코도마뱀이 있어요. 사실 유리도 되게 잘 올라가. 개코도마뱀 발에 보면 이렇게 빨판 구조가 돼서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개코도마뱀이 빨판 구조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접착제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독고말이라 그래가지고, 독고말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도깨비 바늘 알아? 도깨비 바늘? 약간 이렇게 갈고 생겨가지고 이렇게 걸고 막 풀숲에 들어가면 막 옷에 막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 있잖아. 이 독고말인데 이걸 이용해서 뭘? 벨크로. 벨크로 테이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찍찍이. 이거 있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상어 비늘.
상어 비늘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냐면 전신 수영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연잎. 연이 뭔지 알죠? 연잎. 그 물가에 있는 연. 거기 보면은 물방울이 매치지 않고 다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 방수복 같은 거 만들지. 자, 이러한 다양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들이 끊임없이 또 개발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이 외에도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뭐 네오디뮴 자석, 뭐 이렇게 합금 있잖아요. 기존의 물질에 다른 걸 섞어가지고 합금을 형성을 해서 뭐 형상 기억 합금이나 아니면 네오디뮴 자석, 혹은 이제 비행기 선체의 재료가 되는 뭐 드랄루민 같은 경우, 알루미늄이랑 이런 다른 걸 섞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다양한 신소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물질들에 대한 구조가 계속 새롭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신소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화학 결합을 밝혔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 한정적이지만 물질은 무궁무진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1단원의 주요 내용이었어. 일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거야? 물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원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다양한 원소들과 다양한 결합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져 있는가 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딱 4시네.